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지식 수준이 높고 사람의 지혜가 가장 발달한 시대를 오늘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첨단의 과학의 발달은 그것을 발명한 또 발견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사람 마음 속에 지식 수준의 증가와 지혜의 발달은 그리고 과거의 최첨단 이 발달은 인간의 마음 속에 교만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자만심은 하나님이 없어도 다시 말해서 신은 없어도 나는 나 자신을 믿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는 한마디로 자만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주님께서 직접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고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 사역 가운데 교회를 건축할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찾아와 주셨고 제가 몸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도 친히 주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실이 약 4, 5회 정도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러한 제 목회 현장에는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시며 그리고 신이 있다 없다 하는 소리 한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16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물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누구에게나 인생의 밤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날이 저물어갈 때에 주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1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가정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장일 수가 있으며 우리 직장일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민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다는 영적으로 보면 세상을 의미합니다. 작은 조각배를 타고 가는 나의 인생은 망망대해에 떠드는 이 세상 바다 속에 홀로 이 바다 세상을 향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가고자 하는 배가 이 배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바다는 성경은 세 가지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디베리아 바다, 그리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은 대다수가 어부들입니다. 이 어부들은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 바다에 관한 전문가들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런 대표적인 어부 출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공부를 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 관한 한 그들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해변가에서 태어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을 전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은 자라났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하면 이 사람들은 물의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 얕은지 깊은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 가운데에서도 어느 길로 해서 건너가야 가장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갈릴리 바다는 사면이 전부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에서 강한 열풍이
때로 모래 폭풍이 몰아칠 때에 이 바다 가운데서 돌고 있는 찬 냉기류가 있습니다. 이찬 냉기류와 사막에서 불어오는 무더운 열풍이 부딪힐 때에 갑자기 돌풍이 일어납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일어날 때 배가 전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지금 타고 있는 제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야 몇 시에 아니면 어느 때쯤에 돌풍이 일어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난 이 성난 파도는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불가항력입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은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동일한 이 사건 내용을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14장 24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큰 바람으로 인하여 파도가 일어날 때 고난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게 되면 엄청난 환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이런 침몰하기 직전에 이런 상황에 그들은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이 풍랑을 만났을까요? 가장 중요한 한 사실은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 배를 타고 그들은 무난히 이 바다를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없이도 이 바다를 항해할 줄 알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떻습니까? 세상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을 찌르는 듯한 지식을 자랑합니다. 때로는 많은 돈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력도 자랑합니다. 세상에 많은 화려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닥쳐오는 한 참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어떤 고난이 닥쳐왔을 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죽음을 우리는 막아내지 못합니다. 질병도 막아내지 못합니다. 어느 날내 몸에 엄청난 무서운 치명적인 질병이 찾아들어와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환난이 닥쳤는데 그 자녀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날 때에, 사업이 무너질 때 수십 년 동안 쌓아올던 공동탑이 무너지는데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손을 놓고 바라보는 이런 기업가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 앞에 성경은 주님이 함께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마가복음 4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큰 환란을 만났습니다. 파도가 일어나더니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어 바다를 잠잠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셨다면 이 환란의 파도는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만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이 갈릴리 바다에 관해서는 전문가라고 자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저는 역시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짐이 될수 있는 것은 다 벗어야 목회를 편안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최근에 또몇년 전에 저에게는 큰 병원을 지어놓고 그 병원에 방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식구들과 함께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았는데 큰 병원을 지었습니다. 시가가 94억, 건물만 지은 시가 94억인데 빚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병원을 목사님께 헌납을 하고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저희 식구들이 보고 이 병원을 우리가 맡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은 내 목회에 큰 짐이 될것 같았습니다. 수백억대의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대학교를 목사님께
헌납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수백억대가 되겠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일 뿐입니다. 그 수백억대의 재산을 가진다면 저는 이 목회에 큰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때 오늘 이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자만, 자신의 지식, 자신의 자아 이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이것은 분명 자신의 자만심을 내려놓는 것이고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왜 환난 만납니까? 교회는 다니시는데 예수님이 없이 나 혼자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홀로 신앙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환난 닥쳐도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에게 마귀가 접근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에덴 동산에 뱀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서 계시록 12장 9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 뱀, 곧 마귀로 와서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로 계셨습니다. 사단 마귀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와에게 접근했을까요? 그리고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담과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담과 따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역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늘 함께 있을 때는 행복했습니다. 환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아브라함과 떠나는 순간, 아브라함과 이별하는 순간, 아브라함과 따로 떨어지는 순간 그는 비극의 소돔성을 향해서 그는 걸어 들어갔고 이곳은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한 자리였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바로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을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역시 예수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담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적으로 나와 예수님과 떨어질 때, 관계가 끊어질 때, 따로 있을 때 반드시 사단마귀는 내게 접근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떨어지는 순간 그는 비극의 길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인생의 가장 행복한 첫 시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떻게 가늠할 수가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 인생의 성공일까요? 부분적인 성공일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것만이 인생의 완전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역시 부분적인 성공입니다. 출세했습니까? 세상 것을 많이 누렸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행복의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완전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완전한 우리는 인생의 성공을 얘기할 수가 있고 행복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진정한 성공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의 문서를 종합하거나 고대 율법을 그 기록된 역사를 보게 되면 어느 시대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나귀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낙타도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들어가면 그 당시에 어느 시대에는 돌로 쳐서 이 낙이나 약대나 낙타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제물은 양과 소와 그리고 또 비둘기였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사건이 마태복음 21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이 나귀가 사람들이 돌로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이 나귀 등에다가 겉옷을 덮고 길에다가 이 겉옷을 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등에 모신 이 나귀는 덩달아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이 나귀가 오히려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이 나귀를 환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모습은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이 나귀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이 나귀가 환영받는 것은 바로 복음적으로 장차 저 천국에 돌아갈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을 보게 되면 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합니다. 오늘 나귀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나귀, 이 나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49장 14절을 보게 되면 나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나귀 같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율법에 의하면 그런 나귀 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환호를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찬송합니까? 내 등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죽어야 될 자가 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곧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왜 저 천국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똑같이 들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나귀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듯이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난 당하는 이 제자들은 자신들만 이 환난 당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망망대해서 그들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전개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무리를 걸어서 오늘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인생에서 환난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니 아무도 도와줄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가까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망해버렸습니다. 내 인생은 완전히 부도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오고 계시더란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 고난당하는 내 현장에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나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너는 상상 못하는 방법으로 내가 너를 찾아가고 있지 않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불확실성 시대입니다. 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주님이 택하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평탄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택함 받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환난 계속됩니까?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런 처절한 고통 가운데 그런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렸습니다. 나이는 80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에 접어들었던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서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몰랐습니다. 나는 이제 끝장났어. 내 인생은 끝이야 할 때에 나이 80세가 된 이 모세를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는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배에서 환난 당한 이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0세 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어느 날 갑자기 민족의 지도자로 이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7살 때에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그런 애굽의 이국 땅에서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나이 17세 팔려서 30세까지 13년 동안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많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어떤 것인가요? 이 요셉에게는 가슴 아픈 깊은 상처를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베들레헴 길에서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그 자리에서 숨져버렸습니다. 이 베냐민 동생의 탯줄을 자르기도 전에 어머니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잡한 가게 구두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 야곱 밑에는 그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각각 이 요셉보다도 손위에 형들이 태어났습니다. 잔인한 그 형들은 난폭한 이 형들에 의해서 이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고 은 20에 팔려가야만 했습니다. 생이별을 하게 되는 이 요셉은 오직 친형제라고는 베냐민 어린아이 이 아이를 두고 떠나가는 그런 끌려가는 그의 모습 속에 비참한 처절한 이 소년 이 요셉의 모습은 모든 것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곡식단들이 내게 절한다는 꿈을 주셨으니 나는 반드시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이야. 그런 끝까지 이 꿈을 접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13년 만에 자신을 13년 지난 동안에 30세에 하나님 나 서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요셉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요셉을 서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그는 나이 30세에 최악의 상황에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환난이라고 말하십니까? 인생이 평생을 가는 동안에 너무나 힘든 굽이굽이 걸어갈 때마다 산을 넘어갔더니 또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평탄한 길만 놓아야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고난의 생활을 마감시키시고 나를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나를 서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동 다윗은 15살 때 지명받습니다.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에 올랐던 그는 얼마나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그가 기록한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내가 불러도 응답이 없고 소리쳐도 응답이 없는 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처절한 사경을 헤매는 이 다윗은 하루 가고 이틀이 가도 기약이 없는 날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그날이 언제입니까? 할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30세가 되었을 때 예고 없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고 이 사람은 나이 30세에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훌륭한 성군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늘 또 이 시간 내가 고난당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오늘 나 서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가던 이 배에 성경은 강조하기를 역시 요한복음 6장 16절 이하에 기록된 이 사건이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다음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심에 크게 따라하십시오. 바람이 그치더라. 원래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내 고난의 현장에서 오늘 주님이 내 가정에, 오늘 주님이 내 마음속에 그분이 내주하실 때 내가 그분을 영접했더니 환란의 바람은 거쳐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거쳐져 버립니다. 이제는 고난이 끝이 나고 환란이 마감되게 하여 주세요. 언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역시 이 사건은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가려던 땅, 우리에게는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내가 도달하고 싶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반드시 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언제 그것이 가능해집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환란의 바람은 거쳐지고 그들이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에 그들은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인생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실패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나는 반드시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바로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